자, 뮴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시작은 아주 기분 좋게 모두가 다 얻어가실 수 있게끔 한번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이냐? 자, 전장 지금부터 이제 반짝이는 바지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장 투표를 할 텐데요. 이제 맞추기 쉽게 누구나 맞추기 쉽게. 그랑디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하츠 오늘 깔까? 과연? 치매 전장 5등 안에 들기. 이 너무 쉽죠?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5등 안에 든다. 6, 7, 8등 한다. 럭키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5등 안에는 들잖아. 그냥 거저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랑드 사이다님 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워? 이게 왜 어렵죠? 왜 어렵지? 이해가 안 되네. 삿!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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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또 이 털보 받은 만큼 또 시원하게 보답하지 않습니까? 저 뒤통수 같은 거 치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1655님 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털보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날먹이야 5등 안에 뜨는 거는. 그리고 털보 진짜 순방용으로 운영하면은 5등 안에 충분히 들어요. 평생을 있도록 지켜줄게. 아카 잠자락 이런 거 가면 돼요. 그냥 쉽잖아. 아카 잠자락 이거 얼방하는데 얼방하면 끝이야. 6,7,8등 안에 안된다고. 여러분들 털보가 딱 서비스 시작부터 아무나 다 먹으실 수 있게끔. 후원 감사합니다. 자 시원하게. 아 좋은데? 좋은데? 스윗한데? 얼립니다. 왜냐 나 털보는 라팜 커브를 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방을 찾아놔야 경쟁심이 잘 뜨기 때문에. 얼방이 빠진 만큼 돌아가잖아 이 안에서. 그럼 경쟁심 찾기가 좋죠. 털보 커브로 갑니다. 이거는 뭐 맞겠죠?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그 정령 갔으면은 안 맞을 수 있어. 자,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털보 한번 믿어봐. 괜찮아요.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많이 공격하고 싶어. 뱀덫 조진 것 같은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핵극혐. 얘 없었으면 차라리 공격이라도 안 당했을 텐데 물고기 있어가지고 핵극혐.
우수수수 뱀들이 뱀들이 우수수수. 어 좋아요. 요거 하고 얼방. 업하지 마.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아, 교환 이쁘다. 교환 이뻐.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어차피 이거 해도 그거거든. 나중에 할까? 지금 해. 이대로 계속 가시죠. 피를 아끼는 게 더 중요하죠. 순방 메타에선. 또 여기다 갖다 박아라. 스위트. 어? 안 갚으면 안 터졌구나. 아까 공격 안 당해가지고 안 갚았구나. 안 갚으면 피우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독사지 이거는. 독사야. 구원? 구원 별로. 그리고 올라가는 게 라팜커브인데 형님들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죠 형님들. 분명히 쳐봤는데. 쉬었다 가. 이거 이게 낫죠? 한 턴 늦을 뿐이야. 다음 턴에 올려주면 돼요. 다음 턴에 원래 8코 타이밍에 원래 쉬었다 가잖아. 나는 8코 타이밍에 한 번에 연달아서 올리면은 따라갈 수 있어. 사소해. 확실히 이겨주면서 가야 체력이 남아서 얘가 세지고 얘가 세지면서 덱이 세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쫄보 새끼들아. 아 죄송합니다. 말풍선하고 생각풍선을 제 바뀌었네요. 이런 거죠. 이러면은 이렇게 가도 돼요 사실. 아 좋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알아들었어요 이 쫄보 새끼들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경쟁심 쫙 발라버리고 미쳤죠? 이게 있는데 굳이 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쫄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는 생각풍선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파밍? 미친 파밍. 쳐맞아. 파밍 할 거면. 약해졌죠? 비싼 거 다 잡았네. 남는 것도 없다. 응? 봐봐, 벌써 신호 오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봐봐, 업하고, 업하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뭐야? 4코. 여기서 또 있잖아. 6코, 10코 된단 말이야. 그쵸? 사고. 일단 이거부터 까? 아, 이거 사고. 사고. 뭘 빼냐? 난 조심스럽게 얘를 빼고 싶어. 뭐 얘가 더 좋아. 만족한 고객, 또 세. 한번 봐. 스. 이게 어? 이렇게 세. 비기니들 확률까지 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패배할 확률이 오히려 더 적어요. 4분의 1 확률이요. 4분의 1 확률이죠. 4분의 1에서 5분의 1, 한 4.5분의 1. 오케이, 꼬라 받고. 오케이,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지. 빡공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쓱 발라주고 시원하게. 여기서 진화하는 설술집. 야, 이거 업하고 이거 하고 업할까? 아니면 이거 해서 찾을까? 쭈아를 찾을까? 쭈아 찾지 말자. 쭈아 찾을까? 안 나왔죠? 돌려볼까? 업하자. 이거 못하는데?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끝없는 타락, 끝없는 힘. 얼방을 걸었기 때문에 경쟁심이 이렇게 잘 붙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쫄보 새끼들아. 이미 침착맨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업할 필요는 쭈아 아니면은 거대 불마 불악마랑 쭈아 아니면 의미가 사실상 없죠. 내가 패고 다니면 벌써 한 명 리타이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악마 두 개인데 씨. 의미 없죠. 근데 지금 안 바꾸면은 이게 안 돼. 영웅 발견이. 그냥 서치 하다가 끝내자. 이거는 굳이 그 의미가 없거든. 서치 하다가. 아.
얼려서 이거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 영능 계속 꼬박꼬박 쓰고는 싶은데 비밀쇼? 여기 만약 갈라지는 환영만 나와도 사기거든. 얼구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나 비우자고? 어차피 자리가 남은 되는데 요거를 비우자. 안 그럼 피가 깎인 다음에 들어가거든. 버그야 버그.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찾습니다. 이걸로 개봐. 쭈아 키울 이것도 괜찮은데? 비싼 거니? 공군으로 갈까? 공군으로 가자. 과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독사죠? 스탯 좋으니까. 약한 거부터. 아, 약한 거부터 가면 안 되죠. 이거 언제 쓰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이거 뒤로 보낼 걸. 얘 버프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스벌. 감사합니다. 아 봐봐 뭐 아니 다 나왔구나. 다 나왔네. 나왔고 인사 한번 해주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업할 이유가 없잖아. 키우다가 나중에 리븐데어랑 그거 나오면 되잖아. 그치? 일단 이거 팔게요. 정령? 독사가? 갈환?
가라니 좋아. 얘가 크잖아. 하나 피어나. 공격력 1 별로 의미 없겠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이거 갈라지나? 스벌. 구독 감사합니다. 독사. 독사가 나왔네. 이거 아직도 안 썼어. 씨.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6단계 가서 찾읍시다. 리브인데요. 찾아놓고 싶은데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한번 써보고. 근데 독사가 나오면은 다 끝나고 나와. 얘가 사두까? 얼방인데 뭐 씨. 근데 이걸 빼면은 뭘 뺄까? 다음에 얘 빼야 되나? 얘 빼야 되나? 얘를 빼. 얘를 빼. 이거 쟤 못 쓰는데? 코스트 남으니까 사는 거지. 아, 리븐을 그냥 넘기고 이코를 서치하기? 그러네. 그게 맞다. 그게 맞아요. 얘 되게 센데? 이건 뭐 구울이든 뭐든 안 되겠는데? 개꿀. 개세게 맞는 건데? 이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5코가 들잖아. 넘길게요. 한번 써보고. 어, 쥐형이다. 빼고 강해지는 게 의미가 있나?
리븐 쳐낼까? 그래, 리븐 쳐내자.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더 좋아. 이걸 해놓고 올라갈까? 이걸 두 개를 잡까? 괜찮아. 죽을 확률 33.1%야. 아니야. 죽을 확률 56.3%야.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왜 좋냐? 돌렸을 때 얼방이 떠. 돌렸을 때 얼방이 떠. 살았죠? 돌렸을 때 얼방이 떠. 이제 얼방 뜹니다. 그러면 얼방을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미친 거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얘한텐 안 지겠지? 방금 죽였네? 얘 좀 불안하다. 갈환. 독사돛. 뭐 얼방부터 써! 얼방부터 쓰긴 알지도 못하는 것들.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이거 해봤자 근데 봐봐, 이거 사업이야, 그지? 더 이상 키울 의미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사업하고 이거 6업이야. 2코의 6업 의미가 없어. 여기 쉴 때 첨보랑 그걸 찾아. 이거? 이거는 하나 걸어놓게. 아니네? 의미가 없네? 사? 그러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오락가락. 안 죽겠지? 벌지마. 걸지마. 다음에 이걸로 찾을 거야. 위대한 마술로. 세네. 아,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영능에서 한번 나오면 또 쓸 수 있단 말이야. 걸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얼방이 안 나오지. 아까 나온다고? 얼방이 여기 걸렸는데 얼방이 나온다고? 그럼 얼방이 두 개 걸려?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얼방 찾으면 얘를 아낄 수가 있잖아. 그래, 그런 어떤 능지 플레이지. 실험실. 아, 자,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뭔 상관이야? 어? 왜 이를 가라? 꺼? 방송 꺼? 끈다? 꺼? 알았어, 일로 와봐. 자, 세 명만 변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끄나 내가 방송하는데 변하나 똑같죠, 효과는? 자, 주영. 털보, 여러분들 믿은 만큼 또 이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의 전장 대 치매 전장. 자, 지금부터 투표 들어갑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누가 믿으래? 어?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도박 한판 하실래요? 가시죠. 자, 준비됐습니다. 도박증 걸고요. 네. 예. 털보 손가락 안 자르고 또 왔네? 털보 이번엔 다릅니다. 아까 또 스타트가 또 좋았기 때문에. 너 이거 못 끊는다? 이 손가락 자르기 전에 못 끊어. 야, 잠깐만요. 이거 얼른 할게요. 쭈대침. 쭈대침 예측 시작. 자, 고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도 시작했어요. 25만 포인트는 항상 있구만. 자, 이겨야겠죠? 자,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 멀록, 야수. 어려운 거 해볼까? 잔다이스 해볼까요? 어려운 거? 잔다이스 해볼까? 어려운 거. 어? 쉬운 거 해?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잔다이스. 자, 땡기는 채팅방, 거. 채팅방 안 봐도 눈에 환하네. 아니, 좋아요, 이거. 잔다시스. 고급자 이제 캐릭인데 좋습니다. 자, 디몬 드래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멀록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주펄은 멀록댁으로 순방하겠습니다. 호잇! 어칼. 리루라고 하면은 그 토큰이 나오면 오히려 손해. 건투를 빌게요. 다음에 업하고 돌리는 게 낫죠. 2턴. 2턴에 멀록이 안 나왔다? 오히려 좋아요. 다음 턴에 멀록이 나온다는 얘기고. 얼리고 돌려서 뺏자. 왜? 지금 돌리면 이것만 나오지. 지금 돌려서 왜 교체를? 저희 방 배당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가 7이에요? 여기는 비슷합니다. 여기는 반반이에요. 여기 7대3이에요. 네. 어저께 좀 털린 게 있기 때문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1대2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천천히 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풀어. 하지마.
이거 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너무 안 좋아.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아. 잔달스로 이득 받잖아. 고양이 돌리려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잖아. 어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 어때? 맛이지. 털보는 요 맛이지.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게 야수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 세금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한 번 바꿀 수 있잖아.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올리고 바꿔. 그리고 이것도 되고. 뭐를 바꾸냐? 요거 바꾸자. 요거 바꾸자. 이거 바꿔보고 안되면 적금 깨고. 아들 저희 방에서는 저를 주사장이라고 불러요. 탐험가 연맹분들은 만나보셨나요? 아주 친절한 주사장. 모자도 멋지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나 이게 덱이 세가지고 아니 앨리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금 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오발해도 되죠. 이건 여유가 없으면 사발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 친구. 초반에 괜찮아요. 당구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하게 흘러간다.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멀록사 써야 했어. 내가 좀 실수했어. 멀록사야 되는데.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것도 괜찮은데? 빼고 돌려.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버리고 버리고 깔고 붙이고. 아, 이제 강해집니다. 이제 자성에서 이제 독성 찾고 이러면 이제 그 몰라보게 강해지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씨,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할게.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탔어. 서순도 잘 했다. 다음에. 자, 털보 갑니다. 네, 다음에 강해집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부터 4턴부터거든요. 이게 4성부터거든요. 멀록이. 이제부터 이제 강해져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비를 확보했군요. 됐습니다. 이번 턴만 버티면 내가 입니다 진짜 이제.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세잖아. 지금 스탯을 뻥튀기 해야 돼. 독보다. 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역배 제대로 터졌네 우리 방. 언제산 날리셨다고요? 내 멀록이 여기 다 있었구만. 이러니까 내가 못 크지.
야수세계. 어? 합쳐야 되네? 그러네. 괜찮아? 이거 한번 섞어서 다시 찾을 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아, 잘 키우셨다. 뭐야, 형 죽었어요? 아, 내 거 보고 있었던 거야? 아, 네. 뭐 분배해야죠. 잘 키우셨다. 아, 운이 좋았어. 바꾸는 게 말도 안 되게 바꿨어. 사기쳤어. 지금 기계랑 멀록 다 살아가지고 흉합체 첨보란 거 다 되는데. 어우, 숭악하다 상대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기가 가능하구나. 저도 그게 별로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독이지? 독을 안 쓰고? 이거 있으면 가져와서 안 되는구나. 어? 좋은데요? 독을 안 찾은 건 약간 의외네. 엄청 세. 그래도 지금 그냥 버텼어. 와, 히데라쇼 못 잡은 게 좀 아깝다. 제가 이게 야, 운동해 가지고 대단하네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또 바꾸는 거 저렇게. 와, 신기하네요. 여기죠 이건? 와, 달라붙다. 틀어 없잖아. 와,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필요한가? 필요 없잖아. 흉합체? 근데 흉합체가 이게 나와? 흉합체도 멀록이긴 한데 뭐 굳이 지금 이렇게 잘 키웠는데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되게 세졌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흉합체를 해봤자 두 개밖에 못 보잖아.
그럼 이거 좀 씌워야 되는데. 내 생각엔 이게 지금 정령이고 해적이어서 독성으로 다 바꾸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깡스탯으로 비비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기계가 있으니까 네. 그 구울 하나 사면 어떨까요? 좋아요. 구울이나 뭐 저기 천보녀나 뭐 이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와. 아, 합쳐지잖아. 세 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고 했잖아. 응? 내가 굴 사라고 했잖아. 굴 없었는데? 아까 있었어, 첫 판에. 나 못 봤어. 어? 이겼어, 근데. 아이고, 아깝다! 가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독 세 개. 합체.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응.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응.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내 탐색 안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아 구울 있었는데. 포장도 사면 어때요? 이거 굳이?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만 빼고. 이거 굳인데? 아까 그. 2사짜리 도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먼저 된.. 오케이 이거 굴 하면 되겠네? 우리만 찾으면 이겨. 두 턴이나
둘이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어? 이거 그냥 사. 어? 와, 이것도 괜찮다. 리븐데어 찾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네. 또 돈을 만들어 내네. 좋고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때. 립은 팔기 여기서. 응? 립은 팔기 아니 아니 저기 불안 팔기 첨부 아깝잖아. 첨부 들어가면 립. 어? 바꿨다. 바뀌었다. 불안을 앞에 둬야 되는데. 아 얘가 있다. 괜찮다. 얘를 먼저 치고. 아 이거 구울 했으면 이겼는데. 거기 때문에 왼쪽 아 졌어. 이거는 개 못해서 졌네. 어 살았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제 브라는 쳐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번 해먹고 해먹고 한 번만 해먹고 많이 해먹었다 이제 진짜 진짜 많이 해먹었다.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어? 글개로 긁으면 너무 이쁜데? 아 저기 굴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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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내. 어? 아, 너무 좋다. 이거지. 이게 전략이지. 쭈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이기네. 이거지. 끝난 게 아님. 여기서 이제 리븐데어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죠? 어차피 스탯이 다 잡아먹는 스탯이라서 펌핑을 안 해도 되고, 그죠? 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어부됐네 저 친구도.
지갑 채우기.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 내다버린 20골. 이거 이쪽에다 해도 되는데. 아 그러네. 순서 이거 해가지고 옆에다 했으면 큰일 날 뻔. 오케이. 뭘로 바뀌었지? 아 얘도 이거 샀네? 이걸로 바꿨네? 어우 잘 들어갔다 쟤도. 어우 쟤는 리븐이 있었어. 근데 리븐의 차이가 이렇게 크네. 어우 리븐 내가 찾았으면 이겼겠다. 아 졌다. 아 좀 비겼다. 왜냐면은 흉합체에서 찌꺼기가 나오잖아. 그죠? 뭐 해도 져. 찌꺼기까지 내가 다 처리하고 교환을 해야 돼.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어. 처음에 딱 리븐 샀으면. 아니 저기 그리고 나는 구호를 넣어야 돼가지고 구호를 두 번 놓친 게 너무 크다.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 맞아. 그러네요. 저는 막판 하고 가겠습니다. 막판 갈 때가 또 됐네요. 도박 또 한번 하실?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 고고. 저 도박 좀 걸고요. 자, 예측 시작. 자, 주대침 예측 시작. 들어갔어. 가자고. 자 이거 나중에 걸면은 영웅도 보고 걸 수 있죠? 천천히 하면. 흰 일로 한 번 더 보기. 아니면은 이걸로 순방하기? 어때요? 아 이게 순방. 고. 아 요거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아 쇼라빵. 쇼라빵 쇼라빵 순방 전용이죠. 이번에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도 좋죠. 하지만 멀리 보자고.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왜 굳이 악마냐? 침착맨이 나오면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얘는 초반에 깔면 버프를 주지. 초반에 업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2턴에는 무조건 이겨. 웬만하면. 그러니까 미라로 누적하는 게 낫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갈 만해. 이건 가져갈 만해. 감사합니다. 다음에 침착맨 나와봐. 그러면 훨씬 시너지가 좋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형 지금 못 이깁니다. 어우 역겨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는 이렇게 뭐 해볼만 합니다. 이건 이기자. 못 찾았네. 이거. 야, 이건 이제. 자, 갑니다. 어제 저녁에 치킨 지금 먹고 있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서 기계 찾아야 돼.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왜? 어우, 무서워. 네. 서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어, 그러네. 죄송. 아, 이거 질 것 같은데? 뒤에 날로 뭐냐고요? 넷플릭스에서 벽날로 검색하는 나온. 벽날로 1월 20일 없어진다고요? 세 개 다? 세 개 있어 영상. 하나 남겨주겠지.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응? 왜? 이대로 계속 가시죠. 왜 침착맨이냐? 약해. 뭐지? 아, 악마가 하나 떠줬어야 되는데. 오케이. 서준.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걸 사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옳은 판단이다.
응? 왜? 세졌잖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까 그 코스트 남겨가지고 서치 해봤자 그렇게 안 세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떠도 문제네.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해 보세요. 이 친구들 지금 팔기가 아까워질 정도로 컸어요. 그죠? 모듈 같은 거 발라주면은 제 몫을 톡톡히 해낼 친구입니다. 나쁘잖아, 나쁘잖아. 좋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이건 좋지 않네요. 아, 이거 버프 주고 할 거예요. 더 세지는 대로. 서순이 아쉽네요. 킹찰 로봇 사부. 이 정도? 아니, 악마를 찾다가 안 나와서 여기서 올린 거잖아. 악마로 나오면 계속 돌리려고 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여기서 악마를 우겨 넣어가지고 좀 업하려고 했지.
인바이트가 없어서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요? 차 한잔 하겠어? 반발트 너만 오면 꼰대. 반발트도 괜찮고 저기 아일도 괜찮은데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사부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 강해지거든요. 기대해 볼만합니다. 근데 어차피 얼릴 게 없으니까 1코 자리를 가져가려고 한 거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세 보이는데? 페어 찾거나 해서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멀록이 상대 멀록인데요. 멀록은 괜찮아요. 괜찮아. 살 수 있어. 8.9%로 살 수 있어. 자,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아. 깨겠죠? 이거는 자 침착하게 생각하자. 자 침착하게 생각하자. 자 오바를 해야 돼. 오바를 해야 돼. 어차피 피가 없어서 더 이상 못 가라. 가야 돼. 못 먹어도 고요. 이거 재밌죠 이것도? 자 이거 돌려? 어차피 못 사, 그지? 자 말가니스랑 이런 거 찾아야 돼요.
파이트가 없으니까 빨간이슬랑 그 뭐지?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죠. 국밥. 국밥 찾아야 돼. 변태적이지만 해볼만해. 털범은 믿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반반입니다. 이거. 또 여기 들어가라. 뛰었죠? 그치? 아씨 깜짝 놀라고 있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설거 살아있네 아직. 뭐가 좋아? 이거? 이거 좋아? 못 내잖아. 어, 뭐야 이거? 멀룩이 있나? 멀룩도 있네. 이 친구 데려갑니다. 좀 괜히 샀네 정령은. 참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거 믿어주세요. 이거 맞습니다. 이상해 보여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자, 안 죽을 확률이 34%예요. 안 죽을 확률이. 놀라지 마세요. 교환 이뻐요. 자, 이거. 이겼어요. 얘가 다 잡아요. 교환 이쁘죠? 죽었어? 아, 이 외로운 싸움이네 또. 로커? 독이 우선이거든? 굳이 이런 친구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이런 친구 필요가 없어. 이거 살자. 독이 안 나오네. 이상매님? 어디 갔어? 샷건 후 화장실? 화장실에서 아귀 만났으면 좋겠다. 손가락 자르러 간 건가? 너 그거 못 자른다? 그 얘기나 들었으면 좋겠다. 보철로봇이 되게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 쳐내야 될것 같아.
이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아 뭐? 누가 믿으래? 어? 내가 뭐 믿어달라고 했어? 쥐들이 어? 그 포인트 벌려고 걸어놓고 뭘 나눠줘? 나눠주긴. 야 이 뭐야 이 좌우 대칭 너무 편하네. 챔피언 벨트 같아. 자 주의 전장. 쥐들이 막 맘대로 걸어놓고. 어 센데? 그 침착맨 다 믿고 간건데 그 도의적으로 좀 사과는 하셔야죠. 뭔 상관이에요? 민부 아저씨가 하던거나 잘하세요. 집중하세요. 인간 그릇이 다르대. 야 이거 반발티도 없이 이거 이렇게 왔네.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고 싸워온 거 아닙니까?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니 독이 안 나와. 나 독 찾고 있는데 멀룩 벤인가? 아닌데 이게 내다버린 한 턴인데요? 스쿼드 모드? 아 이거 마지막에 어.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고 매 턴 그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버프를 또 주고 있어서 완전 내다버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4,4,5 버프가 들어갑니다. 매 턴 창 한번 열라고? 쭈형 1등 한다 못한다? 이걸로 좀 힘들지 않을까? 충전제도 없는데?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디다? 어디다? 메인 이벤트가 어디다? 재수 없었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었어? 죽었나? 죽었네. 아쉽네요. 자 어쨌든 순방 성공이고. 아 재밌겠습니다. 이제 다 왔네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6시가 또 돼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 좋은 뭐야 하루 되시고. 와우 레벨 네. 몇이에요? 54인가? 55인가? 54. 54까지 올려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시고 내일 뭐 하세요? 내일 방송합니다. 내일 놀러 자꾸 코로나인데 자꾸 모이려고 그래. 두 명도 안 돼요? 에? 두 명도 안 돼요? 두 명이든 뭐든 경각심이 없으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역전 재판이나 해보려고 그랬지. 또 욕 먹이려고. 또 욕 먹이려고 또 역전 재판 쓰는 거 봐. 자 들어가십시오. 시끄러워 니네도. 뭘 역제 그래.